아, 예. 아, 타이쳔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전달해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 해커톤에 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어제도 잠깐 해커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9월 5일부터 6일간 하는 교육 해커톤이고요. 이 해커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www.탑메이커.kr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선발 기준에 대한 내용도 좀더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여기 그 입성하신 분들 중에 하는 팀의 그상 기준이 우수상하고 최우수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교육이 있는데요. 교육의 교육 내에 어떤 강사분들이 교육하실 적에 소스 코드에 관한 내용이 그 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참조를 하셔서 교육을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안에 소스 코드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타이젠 맛보기 교육 어제 했던 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어제 이제 타이젠 OS를 라즈베리 4에 부어서 장착하고 와이파이 설정하는 데까지 했었죠. 근데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되면 와이파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설치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이제 와이파이를 잡으신 다음에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화면 중에 설치가 완벽히 되고 하면, 여기에서 이 화면, 그러니까 라즈베리하고 연결된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 UI가 떠 있고, 이 안에 설정을 누르시면 와이파이가 있어요. 와이파이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와이파이 온오프 버튼을 활성화가 안 되어 있,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활성화를 해주시면 아래 그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이 중에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와이파이의 SSID를 클릭하신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연결됨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보면 I자 비슷한 거를 누르시면 누르시면 IP 버전 4에 관한 IP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IP를 가지고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연결을 이 IP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 설치가 되어져 어제 설치를 하셨던 타이젠 스튜디오를 한번 열고 이 IP하고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타이젠을 찾으셔가지고요. 타이젠 스튜디오 폴더에서 여기서 타이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냥 디폴트로 해서 사용,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네요. 예, 워크스페이스 창이 뜨면은 여기에서 기본 폴더를 놓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젠이 실행이 되고, 여기 타이젠을 실행을 하시면 이 가운데 창에 도 타겟이라고 떠요. 이게 아직 타이젠과 라즈베리 4를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메뉴에서요. 타이젠 스튜디오 열으시고 디바이스 매니저를 엽니다. 디바이스 매니저 창이 열리고요. 여기에서 가운데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리모트 디바이스 매니저가 뜨는데요. 제가 아까 테스트하느라고 여기 지금 또 써져 있네요. 사실은 처음 클릭하시는 분들은, 창을 열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좀 지워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일단은 맨 앞에 있는 이쪽 버튼이 디바이스를 스캔하는 버튼이에요.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게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잘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서 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나오네요. 아까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이걸 테스트를 해보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로 IP가 나오면 여기에 가서 이 오프라고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 있는 버튼 있죠? 여기에 가서 클릭을 하면 얘가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이렇게 숫자가 뜨면은 연결이 잘된 거예요. 근데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로즈를 할 거고요. 얘도 닫겠습니다. 다시 시작 메뉴에서요. 타이젠에서 타이젠 스튜디오를 먼저 띄우고요. 원쳐 누르시고 예, 그 다시 이게 연결이 이미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라즈베리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가지고 이거를 끊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켰던 것처럼 노 타겟이 나오죠? 지금 라즈베리의 전원을 뺐다 켰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고요. 여기에서 다시 디바이스 매니저를 띄워서 연결하는 거를 수동으로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아까 같이 디바이스 매니저가 매니저 창이 다시 떴고요. 여기에서 가운데 버튼 누른다고 했고요. 요거를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캔 버튼, 디바이스 스캔 버튼을 스캔 디바이스를 눌러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했을 땐잘안 떠서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게 Add 디바이스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Add 디바이스 창이 뜨고요. 여기에 이제 이름, 그러니까 뭐저 같은 경우는 라즈베리 4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디바이스를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니까 임의대로 정하시면 되고요. 여기 IP 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이 IP 번호는 아까 그 제가 카메라로 보여드렸던 그 번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직 부팅이 안돼 있는 상태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제 라즈베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부팅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와이파이 설정란에 가셔서 설정 와이파이 예,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연결된 이 상태에서 I를 누르시면 IP 버전 4에 대한 IP 번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GCAM2의 IP다 보니까 번호가 조금 특이하죠. 172 16 70 71번입니다. 이 번호를 뭐 어디에 적어 놓으셔도 좋고,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서, 아까 그 디바이스 매니저 안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add 디바이스에 이름 주고, IP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172.16.70.71번 입력했습니다. Add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번호가 나옵니다. 이 상태는 아까 스캔 버튼을 눌러서 나온 IP 번호하고 같은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오프 버튼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 본으로 가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간혹 연결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밑에 글자가 많이 나오죠? 이 상태는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일단 그 리모트 디바이스 매니저를 닫으시고요. 디바이스 매니저도 닫습니다. 아, 저기 그, 채팅창에 있는 걸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1분 전에 올리셨네요. 아직 그 RPM 번들을 설치 못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러면은 제가 그 RPM 번들이 있는 부분, 자료가 아니라 지금 RPM 번들이 필요하신 건가요? 하는 법. 네, 그러면 잠시 여기까지 한 내용을 좀 끊고 번들 설치하는 법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죠.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팅창이 뭐가 올라왔네요. 혹시 제가 그 콘솔 환경, 콘솔로 와이파이 잡는 법. 콘솔. 밖에 없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저 부분도 어제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확인이 아직까지 안 됐어요.
저기 사실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면서 시도를 좀 해볼게요.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되면, 네. 일단은 이제, 번들 설치하시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건데, 아, 제가 조금 앞부분이네요, 이게. 일단은 이 부분은 뭐냐면, 이미지, 그러니까 라즈베리 4의 OS 이미지를 라이팅 하는 내용이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라이팅 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림을 이걸 올려놨는데, RPM 번들을 작년에는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해서 잘 됐는데, 올해는 뭔가 좀이 부분을 설치하지 말라고 버그가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언체크 하시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이렇게 번해서 라이팅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라이팅을 하시는데 문제가 RPM 번들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역시 와이파이를 잡았을 때 문제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거. 잡히면은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USB가 없네요. 그래서 잠깐 쉬면서 쉬는 동안에 제가 USB를 좀 가지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 USB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일단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이 USB에 이 파일, WLAN 드라이브 플러그인 타이젠이라고 하는 .rpm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여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게이 USB가 FAT32로 포맷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라즈베리에 요 핀에 USB 2 UART를 연결을, 이런 상황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티를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사이트에 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UART2 USB를 노트북에 꽂으면은 컴포트가 몇 번으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드렸었죠. 보시면 포트에 아니면 PC에 오른쪽 클릭하셔서 관리로 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포트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자기 PC에 잡힌 컴포트가 보입니다. 이 번호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되는데, 푸티 창에서는 오른쪽 시리얼을 클릭을 해야 이 시리얼 라인에다가 컴포트를 입력하시면 되고, 스피드는 11만 52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완료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USB를 라즈베리 4에다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 3.0에다 연결하는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실습할 때 여기 하나는 마우스, 그러니까 2.0 포트죠. USB 2.0 포트, 하나는 마우스, 하나는 키보드를 꼽다 보니까 남은 포트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USB가 제가 2.0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꽂았을 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3.0이 2.0까지 다 호환이 되니까요. 뭐 여유가,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마우스만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우스만 연결하신 분은 여기에 꼽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군데 어디에 꼽더라도 USB는 인식을 하더라고요. 아무 데나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를 연결하신 다음에, 이제 타이젠을 부팅시키면 여기 로컬호스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로그인은 루트로 하시면 되고, 패스워드는 타이젠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오면, 요거 이제 이미 명령을 다 타입한 건데요. 이 명령을 제가 어제 채팅창에 하나씩 입력을 해드렸어요. 예, 그거를 오늘도 그냥 한번 다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붙여드릴게요. 따라서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로그인한 화면이고, MKDIR, 그러니까 이게 USB, 그러니까 템프, 리눅스의 루트 디렉토리의 템프 밑에 USB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USB, 그러니까 디바이스 밑에 USB를 꽂으면 SDA1이라고 하는 디바이스 이름으로 이 장치가 지금 인식이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장치, 그러니까 즉 USB가 와이파이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이 USB 장치를 템프 밑에 USB라고 하는 폴더 밑으로 이렇게 마운트하기 위해서 장치를 이쪽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CD는 템프 밑에 USB라고 하는 디렉토리 들어갈 때 이렇게 체인지 디렉토리 명령을 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 장치 밑, 이 폴더에서 마운트하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거고요. 리드 라이트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LS를 쳤을 때 우리가 아까 USB 장치 내에 WLAN 드라이버가 있는지를, 이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LS라는 명령을 쳐서 파일을 확인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RPM 이 명령을 주시면 WLAN 드라이버가 라즈베리 4에 설치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PEP32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채팅창에 올려드렸고요. 제가 어제처럼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착각을 한것 같아요. USB를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미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이 작업을
반복하면 안 되겠네요. 예.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안 따라오셨으면 채팅창에 내용 남겨주세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예, 채팅창에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라즈베리를 리부트하시면은요, 그러면 이런 화면들이 반복이 되다가 아, 이 화면 아니네요. 여기까지 나오고요.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반복하셔서 와이파이를 클릭하시고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와이파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자기 집에 있는 그 와이파이 SSID를 클릭을 하시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적에 키보드가 연결되신 분은 키보드로 아무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가상 키보드로 입력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아까 디바이스 매니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디바이스 매니저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맨 왼쪽 이렇게 모자같이 생긴 클릭을 하시면, 이게 그 스캔 디바이스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는 만약에 스캔 디바이스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플러스 그 Add Device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직접 IP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력하셔서 Add 하시면 되고요. 이 포트 번호에 대한 아까 질문이 있으셨어요. 이 포트 번호는 그냥 기본적으로 타이젠과 라즈베리를 연결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6101이라고 하는 번호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Add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오프 버튼 클릭하시면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 밑에 글씨들이 막 올라가는 걸 보셨죠? 네, 그렇게 하면 타이젠 스튜디오에 RPI 3, 그러니까 라즈베리 3하고 디바이스 자기가 입력했던 IP 번호가 여기에 보여야 됩니다. 저도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RPI3 디바이스에서 IP 번호가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라즈베리 4로 연결했으니까 4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 버전에서 수정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라즈베리 3라고 디스플레이는 되는데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import라는 명령을 써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를 import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처음 사용자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걸 순서에 맞진 않지만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쪽에 그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좀 많이 뒤섞여 있어서 잠시 그 부분
찾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제가 PPT를 좀 잘못 열었었네요. 그래서 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로젝트를 맨 처음에 만드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인풋하는 방법을 그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 만들 때는 이제 파일에서 New 누르셔서 타이젠 프로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한번 그냥 PPT 보지 말고 직접 실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파일 누르시고 New 누르셔서 타이젠 프로젝트. 그러면 이제 템플릿과 샘플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샘플이 아닌 템플릿으로 클릭을 할 건데요. 이게 이미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셀렉션 더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과 버전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는 커스텀. 그러니까 뭐냐면 나머지 이제 모바일이니 뭐 웨어러블이니 TV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이 타이젠 스튜디오로 이런 나머지 것들도 같이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우리는 이제 그 IoT 헤디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헤디드 5.5를 이번 해커톤에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을 누를 거고요. 사실 이제 제가 하는 교육에는 헤디드가 아니라 여기 보면 헤드리스 5.0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패키지 매니저에서 5.0 헤드리스하고 5.5 헤디드를 설치를 했잖아요. 여기에 설치가 안된 거는 not installed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설치를 하면 여기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설치한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IoT만 만들다고 한다면 버전 5.0을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해커톤 하실 분들은 5.5 선택해서 Next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실수했네요. 여기에서 5.5가 아니라 5.0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설명이 5.0이 필요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교육할 내용 중에 그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5.0이 맞습니다. 만약에 뭐 CSS3나 HTML이나 그러면 5.5가 더 가까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택된 상태로 넥스트를 누르고요. Select the application template로는 서비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efine the Project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내가 제작할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IoT1이라고 센서라고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IoT 1 센서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어떤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뭐 조도 센서면 뭐 일루미넌스 센서 이렇게 이름을 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피니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걸 가지고
오늘 교육에 이걸 가지고 설명드릴 건 아닌데, 새 프로젝트는 이렇게 만든다라는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갈까 합니다. 뭐냐면, 소스를 클릭하셔서 제가 만든 프로젝트에 그 메인이 들어있는 IoT1 센서를 열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면 그 파일이 열렸죠.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래도 C로 만들다 보니까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죠. 그 메인 함수에 대한 분석을 약간 설명을 드리고 갈까 합니다. 이 타이젠 프로젝트의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요. 왜냐하면 내 프로그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략 알아야 프로그램 코드를 확인한다든지 분석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젠 소스 코드의 핵심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고, 해커톤 때이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해커톤에서는 주로 네이티브 C보다는 자바린이나 C샵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다뤄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네이티브 C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앱 크레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앱 컨트롤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앱 터미네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그 메인 함수 다음에 순서대로 돌아가는 함수들이 제일 처음에 서비스 앱 크레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실행할 적에 앱이죠. 앱이 실행될 때 크레이트, 즉 뭔가 셋업 을 하고, 그 다음에 제어를 하고, 맨 마지막에 종료를 하는 이런 순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뭐 C에서도 변수나 아니면 기초 준비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고요. 제어는 실제 내 앱을 여기서 제어하는 거고, 사용했던, 아니네요. 이 크레이트에서 변수가 아니고, 사용할 자원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트롤은 뭔가 제어를 하는 거고, 터미네이터는 무슨 자원을 사용을 했다면 그거를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세 가지 핵심적인 함수를 콜백 함수로 등록해 주는, 메인 함수에서 등록해서 그걸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메인 함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인 함수, 우리가 C에서는 메인 함수에서 시작이 되지만,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이세 가지 함수들이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실행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거를 이제 리턴할 때 등록하는, 콜백 함수로 등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뒤에 나오는 어떤 소스들을 이렇게 분석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OS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어제 제가 PPT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 중에 C 언어에 관한 C하고 C++에 대한 언어도 알아야 되지만 OS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게 이런 콜백 함수라는 개념도 그 OS의 개념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프로젝트는 닫기를 하고 실제 실행해 보진 않겠습니다. 닫을 때는 여기 클로징 프로젝트 해서 닫을 거고요.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지울 겁니다. 지울 때는 오른쪽 클릭. 그러니까 아까도 열려 있었는데 설명을 다시 오픈해서 여기에 마우스를 위치하신 다음에 열려있는 프로젝트이면 하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Close Project 하시면 닫히는 거고요. 근데 닫는다는 의미는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을 하다가 실제로 제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활성화시킬 때는 이제 닫고 열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닫기를 하고 프로젝트를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도 오른쪽 클릭 하신 다음에 디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지우겠느냐,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지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타이즌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것도 PPT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타이즌 프로젝트 누르시고, 네, 우리는 템플릿을 선택할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커스텀 누르고요. 여기는 헤드리스 5.0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드리스는 오늘 하는 교육에 5.0이 필요한 거고요. 아마도 타이젠 때는 헤디드 5.5를 사용할 거니까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이티브 C나 C++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내가 제작하려고 하는 이름 뭐 IoT 센터랄지 저는 그렇게 정했었죠. 그래서 이름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작했을 때 이름이 여기 보여야 되고, IoT 헤드리스 5.0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새 프로젝트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의 좀 중요한 점 설명드렸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제가 앞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이제 따라하게 하셔야 되니까 이 소스 코드 하나를 올려드릴게요. 제가 아직 밴드에 안 올렸기 때문에, 올린 다음에 진행할게요. 예, 밴드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예,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올린 거예요. LED 체인지 해가지고 change.zip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푸신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운 받아주시겠어요? 받으신 다음에 조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받고 압축을 풀어주세요. 압축 다 풀으셨나요? 혹시
지체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예, 채팅창에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다 다운 받으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풋 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그냥 진행할게요. 자, 여기에서 타이젠 열으시고요. 파일에 가셔서 임포트 클릭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클릭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음 클릭하면 임포트에 대한 선택에 대한 그 초이스 임포트 위자드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타이젠을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타이젠 프로젝트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저장해서 압축을 푼그 디렉토리를 찾아가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LEDSW라고 하는 그 폴더에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보이면 확인. 그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헤드리스 5.0 이 혹시 5.5로 되어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5.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5.0을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 버튼이, 이 체크라인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헤드리스 5.0을 보시고 체크가 돼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그 프로젝트 이름이 뜨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처럼 클릭을 해보시면 소스 쪽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코드들이 보이는데요. 이걸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led.sw.c가 이게 메인 함수가 있는 곳입니다. 쭉 내려 보시면 뒷부분에 있죠.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코드 설명은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뭐 리소스는 여러 가지 뭐 LED에 관한 그런 거가 있고요. 제가 코드를 잘못 열었네요. 네, 뭐 상관은 없는데요. 나는 닫고 삭제한 다음에 다시 열겠습니다. 이 코드가 아닌데 네, LED 체인지를 열었어야 되는데 스위치를 열었어요. 다시 열었고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LED 체인지.c의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리소스 안에 리소스 LED,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LED만 껐다 켰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리소스.led.c라고 하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사실은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코드 설명은 조금 뒤로 미룰 거고요. 이제 그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저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번 실습은 GPIO 그 API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실습을 할 건데요. 그 실습에 앞서서 약간의 지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까요? 쉬는 시간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키트를 제가 보내드린 키트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쉬면서 좀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쉬고 제가 다음 교육 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쉬셨습니까? 잘들 만들어 보셨나요? 일단 제가 그 소스 코드 설명 드리기 전에 동작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쉬는 시간 동안에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그림하고 비슷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작이 끝나셨으면 사이즌 창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 란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마우스 올려놓으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 다음에 중간쯤 가시면 런에즈가 나옵니다. 런에즈에 위치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끌고 가셔서 사이젠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빌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이 하나 뜨죠. 여기에서 예스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뭔가 또 빌드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제작한 키트를 보시면 이렇게 동작해야 됩니다. 예, 화면과 같이 동작 잘 하시죠? 안 되시는 분, 아니면 제작이 아직 덜 되신 분을 위해서 약간 시간을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약간 제가 시간을 드린 다음에 소스 코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린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 이게 사실은 옆에 사실 딴 분이 가시면서 윙카처럼 하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똑같이 하는 걸좀 싫어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일부러. 사실, 그러니까, 이건 좀 변명이고요. 타이젠 코드가 돌면서 어떤 이제 지연 시간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 앱이라고 하는 게 무작정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요. 특정 시간이 되면
그 특정 함수들이 그냥 강제 종료가 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함수들의 그이 점유 너무 많이 그 함수의 시간이 점유해버리면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그래서 아까 그 콜백 함수 설명을 드릴 때도 콜백 함수를 쓰는 이유가 어떤 특정 함수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해주면 다음 함수들이 시행이 안 되잖아요. 즉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고 그게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특정 함수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요. 자, 그러면 소스 코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다음 프로젝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이 코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조금 많은 내용들이 설명이 돼야지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근데 교육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또 혹은 C는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사전 지식 없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C하고 OS 운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좀더 스터디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메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코드는 제가 처음에서부터 아까 new 해서 템플릿 만들었잖아요. 프로젝트 만들었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어서 거기에 채워넣은 게 아니고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크래프트 룸에 가시면 그런 예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제가 받아서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함수는 남겨두고 삭제하고 좀 고치고 해서 완성된 코드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코드 안에는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다 완벽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부분 부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남겨놨던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띵 코드가 일부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스마트띵하고 좀 연동이 돼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부분이 좀 필요 없는 코드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가지고 분석하시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이게 그 현재 제가 의도한 코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요세 개, 크레이트하고 컨트롤, 터미네이트 이세 개의 콜백 함수 등록한 거고요. 여기에 예, 그거를 이제 등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럼 출발은 어디서 하느냐 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기 보시면 크레이트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함수가 메인에서 등록한 대로. 그래서 크레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서비스 앱 크레이트죠. 여기를 제일 먼저 실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크레이트는 사실 비워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코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스마트띵을 위한 뭔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센서 데이터 뉴에서 센서 데이터를 스마트띵으로 던지기 위한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필요로 했는데 지금은 그쪽 코드가 좀 바뀌어서
좀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든 코드 인식은 돼서 에러가 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제어하는 부분이, 그 다음 이제 실행할 함수가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gathering start라고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 gathering start를 한번 갈 건데요. 여기 마우스만 얹어놔도 gathering start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게 대략 이렇게 또 나옵니다. 노란 그창 안에. 거기에도 그 밑에 보면 앱데이터하고 뭐 포인트 함수 선언하고 또 데이터를 더 넣죠. 이것도 역시나 스마팅에 관한 코드고요. 그 다음 내려가 보면 gathering start. 그러니까 이제 이게 gathering을 시작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던지기 위해서 바로 정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센서 값을 모집하지 않는다. 뭔가 그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지를 시켜놓고 어떤 내용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get 스위치, gather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echo timer ad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함수 안에, 함수 안에 있는 요 센서 인터벌, 함수 본체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움직이니까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LED 체인저.c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외에 없는 것들은 뭐냐면,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그 앱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예, 여기네요. Gathering Start.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 Create 다음에 앱 컨트롤로 가는데 거기에 Gathering Start로 호출한다고 했죠. 그 Gathering Start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gathering start 함수에 가면 아까 설명 좀 드렸던 echo timer add라고 하는 그 함수가 호출할 때 호출 인자로 sensor gathering interval이라고 하는 것과 또 switch to value 그리고 add라고 하는 거를 호출을 할 거예요. 근데 echo timer add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지금 타이젠은 스마트폰처럼 어떤 함수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함수에 대해서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코 타이머 애더가 하는 일은 이그 센서 게더 인터벌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그 시간마다 호출하는 그런 거죠. 호출하는데 그 시간이 센서 인터벌 동안이니까 그 센서 궤도 인터벌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 보시면 1.0F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위쪽에 아마 설정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센서 궤도 인터벌이 1.0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1초에 한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1초에 한번 그럼 뭘 하냐? 여기 보면 언더바 언더바 스위치 value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좀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면 여기에 있습니다. 언더바 언더바 sw2value라고 하는 이 함수로 호출하는데 그럼 그 안에서는 또뭘 하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마트띵 코드고요. 이것도 역시 뭔가 다른 일 때문에 여기에 코드가 삽입되어져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unsigned integer로 delay microsecond를 이게 20만인가요? 예, 마이크로세컨드니까 이거를 밀리세컨드로 환산을 하면 20밀리세컨드 동안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변수를 잡아놓은 겁니다. 사실 여기도 이렇게 예,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여기도 이거 두 라인도 역시나 저겁니다. 스마트띵 코드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뭔가 지속적으로 그 값을 보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소스 라이트 LED 5.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리소스 라이트, 5.0에 인자로 5하고 0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사실 제가 조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사실은, 이 GPIO에 대한 API를 좀 설명을 드리고서 돌았어야 되는 건데, 카이젠에서 인풋한 김에 소스를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필요한 부분에서 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리소스 라이트 LED에 대한 함수를 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는 맞지 않지만요.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가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GPIO API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라즈베리를 가지고 실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에 라즈베리 3 핀아웃에 대한 설명했고요. 그림입니다. GPIO 여기 보면 번호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뭐 이렇게 GPIO에 대한 핀만 지금으로서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소스 코드에 보시면 GPIO 5번이 바로 이 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할까요? 5번이죠. 5에다가 0을 보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PIO 핀 로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연 시간 후에 GPIO 5번 또 1을 내려 0으로 했던 걸 다시 1로 올리겠다. 20ms 후에. 또그 밑에 보시면 GPIO 26번에 0을 지연 시간 후에 0으로 보내겠다. 또 26번을 1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PT를 다시 돌아가 보시면 5번과 26번. 그래서 앞서 제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26번, GPIO 26번하고 5번을 껐다 켰다 하겠다,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먼저, 이렇게 브레드보드에 제작해 달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 교육을 하면서 약간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그림, 사실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제작하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다수의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는 못 보겠답니다. 못 보고 이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실망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육 때마다 브레드보드에 제작을 하다 보니까 원래 중요한 건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 개념상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를 못하고 이걸 이해를 한다라는 건 그냥 주어진 대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핀이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다만 그라운드는 이제 같이 쓴 거죠.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를 각각 땄는데 실제 보드 내에서는 그라운드가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합쳐져 있고, 선이 이렇게 저항을 타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실제 제품을 만들 때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 때는 이 그림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꼭이 그림을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GPIO 핀은 이렇게 사용한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집에서 더 실습하실 분들은
GPIO 제가 5번하고 26번을 이용을 했지만, 뭐 13번에 연결해서 코드를 고쳐본다든가, 이런 실습을 해서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라즈베리 4 오면서 조금, 이게 정상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GPIO 핀이 안 되는 핀들이 가끔 있었어요. 예를 들면 12번 같은 게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이 실습할 때 12번도 잘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ON 했을 때 12번은 안 돼서, 내가 코드 잘못 만들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안 되는 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경우 좀 그런 핀들을 피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핀에 대한 설명은 그런 거고요. 라즈베리의 그 GPIO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은 이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마음이 급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코드를 먼저 설명드렸는데, GPIO 아까 0을 보내고 뭐 1을 보내고 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0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GPIO 5번에 0을 보내면 신호가 로가 되는 거고, 1을 보내면 하이가 됩니다. 그래서, GPIO 모드에 대해서 라이징 모드가 있고 폴링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스위치 설명할 적에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 모드 0에서 1로 올라가는 이 시점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1에서 로로 내려가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폴링 모드라고 하고, 보스 모드는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GPIO, 라즈베리 4의 GPIO 핀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정리한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안 되는 핀들이 몇개 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드디어 GPIO API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API는 타이젠에서 제공하는 API고요. 사실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타이젠은 레드햇 계열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 내부에서 사실은 이렇게 간단히 GPIO가 핸들링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복잡한 구조로 되겠죠. 그렇지만은 타이젠에서 그런 복잡한 과정을 좀 간소화시켜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굉장히 편하게 이런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장치들을 제어를 하시려면 여기 규칙에 또 맞춰서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그거의 첫 번째 일로 페리페럴 GPIO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함수를 오픈을 하게 되면 라즈베리의 자원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시 페리페럴 GPIO를 열었으면 밑에 보시면은 닫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용하려고 하는 핀이 있고요. 오픈을 할 적에. 그리고 그러니까 몇번 GPIO를,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그 리소스의 번호가 있겠죠. 그 번호를 이제 할당 받아서 그걸 핸들 삼아서 그 핸들 번호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핸들을 주소값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받을 적에 그거를 넘겨줘서 닫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열고 닫고를 하는데 열어놓고 안 닫을 수도 있겠죠. 네, 그 시어너의 단점이죠. 안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시스템이 동작 안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장치를 열으셨을 때 페리페럴 GPIO를 열으셨으면 꼭 닫는 거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그 GPIO API는요, 이제 GPIO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LED만 킬수 있는 건 아니고요.
스위치를 달아서 지금 현재 버튼이 눌려져 있는지 안 눌려져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그두 가지 기능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이 페리페럴 GPIO 셋 디렉션이라고 하는 거죠.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함수를 호출을 하실 적에 이 아규먼트, 그러니까 그 페리페럴 GPIO 디렉션 인이라고 하는 아규먼트, 여기 보시면 얘는 아웃풋으로 돼 있네요. 아웃풋, 네. 아웃풋으로 요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면은 이게 이 아까 그 포트, 예를 들어 GPIO 5번 포트를 LED를 켜기 위한 어떤 출력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 위에 있는 페리페럴 GPIO 디렉션 인이라고 하면 스위치 같이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풋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있지만 아웃풋은 방향을 바꾸면서 그 GPIO를 하이로 초기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시면 1로 아예 그 초기값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이 켜져 있을 1이 LED를 켜는 거라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LED가 켜져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나는 꺼져 있는 상태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건 로로 바꿔서 여기 보시면 이거를 로우라고 하는 아그먼트를 인자값을 전달해서 처음 전원을 넣었을 때 LED를 끌수 있는 그런 기능을 원할 때이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LED를 켜는 것만 했었으니까 그 다음 실습이 그러니까 버튼에 의해서 LED를 뭔가 다른 조작하는 그런 실습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페리페럴 GPIO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리드를 할 적에는 물론 이 앞서 장치를 오픈할 때 썼던 핸들을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번지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이게 들어가면 번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번지에 그 상태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 함수는 전달 받는 거죠. 이건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value라고 하는 주소에 있는 값을 앞에다 어떤 값을 읽은 값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읽어드리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LED를 켤 때는 이렇게 이진 값으로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함수들이냐면요. 제 실습에는 이 함수를 쓰진 않았는데요. 버튼을 눌렀을 때, 콜링 방식이 있고, 인터럽트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링 방식은 계속 어떤 CPU의 리소스를 차지하면서 버튼 상태를 체크하는 거고요. 인터럽트는 버튼이 눌렸을 때, 지정된 함수를 호출하게 함으로써 CPU의 리소스를 차지하는 걸좀 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럽에 의한 방식은 교육에 넣지는 않았고요. 어떤 이런 함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GPIO는 이 정도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나온 게 이제 프로젝트를 코드를 분석하는 건데 제가 프로젝트 코드 분석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게 그 리소스 라이트 LE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소스 라이트 LED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에 있느냐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LED 체인지 점 C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앞에 함수 이름이 리소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한 건 아니고 타이젠 함수를 제공할 때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예제죠. 이 예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셔서 저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코딩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소스 클로즈 LED도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예. 그다음 여기 아까 본체가 여기 있네요. 리소스 라이트 LED. 그래서 핀 넘버 전달받는 것도 있고요. 또 라이트 밸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GPIO 5번에 1이냐 0이냐를 전달을 받아서 여기 보시면은 뭐 오픈 이게 그 리소스 오픈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픈하는 함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리소스 라이트 LED 함수 내에 페리페럴 GPIO 오픈하죠. 리소스를 오픈하는 겁니다. GPIO 리소스를 오픈하면서 어떤 GPIO 핀을 리소스를 오픈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GPIO 페리페럴 GPIO 셋 디렉션 방향에 대한 것도 여기서 설정을 하죠. 아웃풋으로 이제 설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GPIO 라이트 리소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 핸들을 가지고 값을 이렇게 하는 제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실습이긴 하더라도 이 타이젠 코드는 좀 내용이 길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그렇듯이 알고 나면 사실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GPIO도 코드가 꽤 길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제, 그러니까 PPT에서 어떤 리드하는 이 예제를 또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요 그림이 좀 먼저 나왔네요.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그림보다는 요 그림보다는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전체적인 나중에 제품화 시킬 때더 유리합니다. 어떻든 요걸 지금 만들어 보고 코드는 제가 또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제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작하실 적에 이제 이 장치를 지금 뭐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고 배선도 다시 하실 거잖아요. 반드시 타이젠의 전원을 빼고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한 상태에서 잘못 쇼트가 난다거나 그러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라즈베리 4가 리눅스 베이스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오프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타이젠 제작을 해주실 때 그런 거를 마련을 안 해놨어요. 사실 작년에도 제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드렸는데도 올해도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원 아답터를 빼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꼭 전원을 오프해 주세요.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 10분 정도 쉬면서, 이거 제작해 주시고, 제가 그 밴드에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하드웨어 제작 후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한번 실행해 주시고요. 10분 후에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쉬는 시간 없이 세트를 제작하느라고 그냥 힘이 들었고요. 또 전원을 뺐다 끼니까 연결이 잘안 되는 문제가 있네요. 사실은 타이젠 교육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와이파이 쓰는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다른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한데요. 하드웨어가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번 교육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연결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게 없어서 와이파이로 연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몇번더 시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을 텐데 이 라즈베리 전원을 뺐다 키면서 저도 그 타이젠 스튜디오를 다시 닫았다 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타이젠에서요. 시작 메뉴 제가 보여드려야 되네요. 네. 시작 메뉴에서 타이젠을 열으시고 저는 열려 있어서요. 열으시고 열으시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여기 보시면, 라즈베리 3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끊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IP 번호가 보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타이젠에서, 디바이스 매니저 열면 이렇게 또 이런 디바이스 매니저가 열리죠. 여기서 가운데 버튼 누르시고 스캔을 한번 눌러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열어놨기 때문에 스캔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때 조금 안 되지, 그두 번째는 저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전원 스위치를 누르셔서 ON으로 만드시면 뒤에 저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처음 시도를 하면 잘안 돼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떻든 뭐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된 거고, 이 위에 가서 보시면 IP 번호가 보이면은 성공한 겁니다. 일단 리모트 디바이스 매니저를 닫겠습니다. 또 디바이스 매니저도 닫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올려드린 파일을 다들 이렇게 인포트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라고 믿고 여기 소스를 보려면은 꺽쇠 표시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바로 또 실행을 해보시려면 여기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런에드에서 타이젠 네이티브 API 애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컴파일이 되면서 여기에 Yes를 눌러주시고요. 빌드를 하면서 네,
뭔가 실행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거 실행이 된걸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제작한 하드웨어를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제작을 했거든요. 제작을 했는데 제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LED 두개 그냥 계속 켜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LED 여기에 그 제작 시에 넣은 택트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네. 잠깐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죠. 아까 그 하드웨어는 계속 이 반복이었는데 얘는 스위치가 눌려져 있을 때는 이렇게 반복이 되고 스위치를 떼면 LED 두 개가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코드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아까의 응용이기 때문에 코드에는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스위치 처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LED 스위치.c라고 하는 파일 안에 메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똑같이 메인에서 크리에이트 컨트롤 터미네이터. 아까 제가 LED 설명드리면서 터미네이터 설명을 안 드렸어요. 여기서 그냥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하고 구조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아까는 이제 이 껐다 켰다를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그 프로그램 구조 특성상 끝이 안 났습니다. 터미네이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터미네이터는 실행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리소스 라이트 LED 5번, 그러니까 GPIO 5번을 0 끄는 거죠. 끄고 리소스를 클로즈 5를 한다. 그러니까 현재 열려 있었던 핸들을 전부 닫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게더링 그 스톱을 해서 더 이상 센서에 어떤 값을 읽지 않겠다 이런 거죠. 사실 이 함수는 조금 맞지 않는데요. 게더링 우리가 LED를 켜는데 어떤 센서를 수집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스위치에서는 좀 맞네요. 왜냐하면 스위치 자체가 센서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게더링 스톱도 한번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별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띵하고 연동하는 차원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그쪽에 올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잘 완벽하게 짜면 스마트띵 홈페이지에 가서 이 센서 값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코드에서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의미를 찾는다면 스위치가 뭐온 됐든지 오프 됐든지 그런 거를 스마트띵 홈페이지에서 표시는 해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실제 본체를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좀 추적해 가면서 네, 역시나 네, 크레이트에서는 여기선 크레이트 할때 약간 변동이 있었네요. 리소스 라이트 LED 5번을 1번, 그러니까 불을 켜는 거죠. 근데 아마 이게 순식간에 지나갔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넣었던 이유는 저 LED를 가지고 디버거 형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됐던 게 아니라 안 돼서 LED 5번을 켜보기도 하고 터미네이터 할때 꺼보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LED를 가지고 간단히 내가 짠 프로그램이 잘 흘러가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본체는 여기서 돌아가죠. 게더링 스타트해서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뭐 전달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 스타트라고, 이 게더링도 스마트띵을 위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저는 제 소스를 여기에 활용을 해서 들어가는 루트를 좀 활용을 한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게더링 스타트를 가면, 에코 타이머 애드라고 하는 이 함수를 또 호출합니다. 호출할 때 1초에 한 번씩, 언더바 언더바 스위치 투 밸류라고 하는 함수를,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아까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get 스위치. get 스위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get 스위치는 여기에 있네요. 거기에 가시면, 여기 있죠. 리소스 리드 스위치 센서. 여기에서, 스위치가 눌렸는지 20번이니까 아마도 여기 GPIO 20번이죠. 예, 이쪽에 핀을 읽어서 뭔가 처리를 하는 거겠죠. 예, 읽어서 그 값을 스위치 밸류라고 하는 주소에다가 입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읽은 값이 1이라면, 11. 그러니까 즉, LED가 켜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0이 읽힌 거고요. 스위치를 떼면 1이 읽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이 읽혔기 때문에 이쪽 눈을 타서 5번과 26번 LED를 켠 거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0이 되니까, 이게 거짓이 되니까, 그 밑에,5번, LED 5번과 LED 26번을 반복적으로 01, 딜레이 타임에 의해서 0101 반복하는 그런 코드, 간단한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GPIO를 썼기 때문에 코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실습은, 조도를 읽어서 조도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실습이입니다. 근데 사실 이 IoT에서는요, 조도 값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LCD를 달지 않으면 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는 특별히 로고 값을 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도 값을 읽어서 로고로 뿌리는 그렇게 제가 코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기보다는 남이 해놓은 코드를 제가 분석을 해서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또한 그런 로고 값은 어떻게 확인을 타이제인에서 할까? 이런 걸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아까 같이 하드웨어를 하나 또 제작을 할 거고요. 그 하드웨어가, 물론 뭐 여기에 관한 기반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교육이 이틀이고, 또, 저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드웨어가 동작한다라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기반 내용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실습 과정과 코드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 시간이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하드웨어를 일단 제작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엔 사실 이쪽 바깥쪽 센서 쪽에 좀큰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는 하드웨어를 장착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콘덴서가 필요했는데, 올해는 그냥 간단히 이 조도 센서하고 OLED 등 정도 켜보는 거라서
그림은 이렇지만 캐패시터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캐패시터를 넣는 이유가 이쪽 바깥쪽에 닿는 센서 나왔던 로드 하드웨어를 좀 전류가 큰 거를 장착을 할 때는 이렇게 어떤 그 전압의 출렁거림을 막기 위해서 콘덴서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도 센서가 전류가 적은 거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 실습 자재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착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 제가 2.2K 저항을, 이제 풀업 저항이거든요. 원래 I2C에 풀업 저항을 달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물론, I2C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달아야지 저쪽에서 값을 읽을 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저 조도 센서 안에 2.2K 저항이 달려져 있어요. 네, 내부에 달려져 있어서 굳이 안 달아도 되긴 하지만, 이론적인 설명 때문에 제가 실습 내용에 2.1K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습하시는 분도 한번 연결을 해보시고요. 또, 빼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 저게 오른쪽에 있는 조도 센서가 모듈이기 때문에 내부에 달려있는 거지, 실제 제품화 시킬 때 부품으로 사용할 때는 저항임을 일부러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설명드리기 위한 그림이었고, 현재 그 그림을 올려놓다 보니까 그냥 제가 빼지 않고, 이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빼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떻든 이 하드웨어 좀 제작을 해주시고요. 그동안 저도 아까처럼 코드도 올려드리고, 하드웨어 제작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 교육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채팅창을 못 읽었는데요. 내용 잠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와이파이를 잡았는데 잡느라고 뜸은 봤는데 자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도 이거를, 좀 걸러야 될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당장 보내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교육 드리면서 아마 메일로 보내드린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분 질문은요, GPIO가 연결된 상태에서 와이파이 잡으면 이상하네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전원을 오프 하시고 이 하드웨어를 전부 떼신 다음에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사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저 빵판에다가 어떤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걸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제가 빵판을 사용을 해요.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는데 브레드보드에 어떤 거를 잘 만들어서 놓고 이걸 이동을 한다든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만 건드려도 오동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접촉 분량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오랫동안 한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불안하구나. 이 하드웨어에 좀 악영향이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서 이그 브레드보드를 잘 활용하지 않는 편인데요. 교육에서는 또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작을 하면서, 그냥 제가 좀 휴식 시간을 자주 쓰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휴식 시간이 아니라 저도 하드웨어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휴식 시간 비슷하게 한 10분 동안 또좀 지연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작을 미리 해놓긴 했는데요. 와이파이 잡기에도 쉽지가 않네요. 좀잘 동작 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해커톤 때는 그 연결하는 장치를 하기를 바라는데 아마 판매가 안 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떻든 하드웨어 제작은 다 하셨죠.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LED 실습 때 썼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약간의 컬러가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 이제 풀업 조항 두개 달고 조도 센서 연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실습은 조금 설명이 약간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OLED 켜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어떻든 할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코드도 다들 받으셔가지고 인포트 하셨으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까처럼 마우스 위치하시고 오른쪽 클릭 다음에 런에즈 하시고 예스 해주시면 네, 에러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은 제작한 하드웨어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동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는 뭐 조금 색다르죠? 제가 좀 다르게 LED를 켜게끔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구분이 되도록. 왜냐면 하드웨어 제작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드가 제대로 실행을 하면 두 개의 LED가 잠깐씩 깜빡이는 정도로 실행이 돼가고 있으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조도 센서, 이 조도 센서를 빛이 있는 곳과 없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실습을 할 건데요.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로고를 보는, 그러니까 로고 쪽으로 값을 뿌리다 보니까 로고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로고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로고가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쪽과 안 되는 쪽, 그거를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안 되면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요. 안 되는 쪽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로고 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로고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역시 안 되네요. 저는 나오네요. 이게 안 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일룸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일루미넌스 밸류 해서 64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이 조도 센서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가려보면 일륜값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는 건데요. 좀 불편하죠. 다른 거하고 섞여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만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그 탭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올 셀렉션을 클릭을 하면은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값이 나오네요. 아직 OK를 안 눌러서 그래요. 이 스크롤바를 조금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내리다 보면 일룸이니까 I 쪽 되겠죠. 이게 창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데. 많이 늦네요. 그 링크 또
지나가네. 예. 네. 여기 보시면 뒤 아무것도 없는 일룸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루미넌스 밸류만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그리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디스플레이 했는데요. 이렇게 바꿔보면 조도 값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0인 값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게 진짜 잘 되네요. 안될 때는 또잘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타이젠 스튜디오 안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이, 또 하나가, 디바이스 매니저에서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디바이스 매니저하고 타이젠 스튜디오 안에 이 모습이 비슷해요. 여기서 보시면 얘도 똑같은 창이 여기 밑에 있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이 똑같은 로고를 디스플레이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 요구를 했어요, 타이젠에다가. 그래서 개선을 했는데, 그 개선한 게 타이젠 스튜디오 안에서 된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태그 창에, all selection을 언클릭하신 다음에, 내려서, 아까 일룸, 와, 일룸만 있는 게 있었죠. 여기 뒤에 숫자 있는 거 말고. 네, 여기. 요걸 클릭을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하나인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오늘과 같이 좀저 같은 경우 운이 좋아서 잘될 때도 있지만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디바이스 매니저는 닫을 거고요. 그리고 타이젠 스튜디오는 닫지 않고 내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그리고 시작 메뉴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할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조금 리눅스를 많이 아시는 분이 조금 익숙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 이쪽 타이젠이 완벽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창만 보고 있었네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으신 다음에 도구에 가셔서 타이젠을 보시면 타이젠 SDB 커맨드 프롬프트라는 탭이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마치 도스의 커맨드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명령 몇 개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명령이 뭐냐면 설치하거나 뭐할 적에 뭐 SDB 뭐그 진행하기 위한 창이 떴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커맨드 명령을 위한 겁니다. SDB root on. 이게 리눅스의 루트 권한을 SDB 명령을 통해서 제가 루트 권한으로 접근을 하고자 할때 이러한 명령을 줍니다. 폰 개발할 때 SDB 명령해서 커넥션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이렇게 해서 개발할 때 많이 디버깅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드 투 루트
어카운트 모드로 간 것처럼, 그러니까 스위치가 된 거죠. 루트 모드로. 그 다음에 SDB, H, 렐, Shell 하면 마치 그 리눅스 프롬프트처럼 보입니다. 실제 리눅스 프롬프트가 맞고요. 저 샵이 붙었기 때문에 루트 권한을 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로고 util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가지고요. i len un 치면은 아까 보셨던 illuminance value 값이 여기 뜨고 있어요. 여기서는 상당히 그 액션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실제 리눅스 프롬프트에서 실행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도 가리니까 1의 값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로고를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 게, 원래는 이걸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 디로그 util 창이, 그러니까 그 콘솔 창이 잘안 보일 때가 좀 아직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까지 알려드린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로고는 그러면 어디에서 뿌릴까? 이제 또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소스 분석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창도 내려놓고, 네, 카이젠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급한 마음에 소스도 안 열어봤네요. 일단 로고 창좀 내리겠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소스 분석 창으로 가서, 이번에는 메인 함수가 일룸.c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기보다는 이거 그 프로젝트 만들 때 앞에 이 프로젝트 네임에 의해서 이 메인 함수가 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알아낸 겁니다. 똑같이 뭐 메인 함수나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create 또 app control terminate까지 이렇게 콜백 함수로 등록이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주로 일관성 있게 app control에서 이 gathering start 이 부분을 이렇게 타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드는 어떤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gathering start로 가시면 여기 똑같이 에코 타이머 뭐 비슷하죠? 크게 프로그램 코드를 바꾸진 않았어요. 그걸 쫓아가 보면 여기 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2.0이니까 1.0F, 1초에 한번 illuminance to value라고 하는 콜백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정했고요. 거기에 좀 쫓아가 보면, 뭐, 다른 거는, 그러니까, 앞부분에 제가 그, I2C 사용하는 그,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요. 어떻든 이거는 요, 리소스 리드 일루미넌스 센서라고 하는 함수는 I2C를 읽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I2C를 쓰는 이유는 조도 센서가 I2C 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좀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읽어가지고, Illuminance Value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뭐 집어넣어라, 이런 거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로고 값을 그러면 어떻게 뿌리느냐, 이게 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 드리려고요. 이거 실행한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스마트띵 쪽에 값을 전달하는 거, 코드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 illuminance value 하면서 마이너스 bi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부분이 로고를 뿌리는 부분이에요. 잘, 밑에 보시면, 디로고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디로고 프린터, 함수는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서 설정을 하냐면요. 여기 그 INC, 인클루드를 모아놓은 폴드 안에 로고.h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각종 여기 보시면 아까 로고 태그를 우리가 수정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올 셀렉션 누르면은 다른 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루미넌스 밸류 외에 다른 로고들도 다 뿌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바로 이곳에서 다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몇 가지. 그 중에, 여기 보시면, 디로고 중에 디버거에 관련된 로고를 뿌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인포메이션에 관한 그 로고를 뿌리는 부분이 있고, 또 워닝을 뿌리는 부분, 또 에러를 뿌리는 부분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언더바 D2. 여기 잘 보시면, 디버거 로고는 언더바 D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은 언더바 I, 또 워닝은 언더바 W, 에러는 언더바 E, 에코 E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제가 만든 거는 디버거로 D2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그거를 일루를 쳤을 때 이것만 찾을 수 있도록 여기 그러니까 로고 태그 값을 일룸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서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아까 로고 창에 태그 안에 일룸이라고 하는 탭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체크를 하시면, 이 값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언체크 하셔야 되겠죠? 하고 체크를 하면, 이 값만 로고 창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9시니까요. 제가 사실은 I2C에 관한 설명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OLED 뿌리는 부분이 또 남아있어서, 설명을 좀 조금 서둘러려고 합니다. 그래도, 더 설명을 조금 약간은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에는요, 좀더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I2C API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그 버스가 1번을 사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I2C를 사용하려면, 이 버스를 사용하려면 오픈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핸들에 대한 얘기, 또 클로즈 하려면 클로즈 함수라는 게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을 때, 여기 보시면, 버스, 오픈할 때, 인자 값이 버스가 1번을 사용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어드레스는, 이 센서마다 다 다릅니다. I2C를 쓰려면 어드레스 꼭 필요하죠. 다 다르고, 그거는 이제 데이터 시트나 해당 홈페이지에 가면 이걸 참조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여기 보시면, 그냥, 선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되지 않으면이 뭐냐면, 저기 어떤 핀을 꽂거나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라운드가 되어져 있어서 값이 23번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거를 3.3볼트로 연결을 하면, 그러니까 풀업을 하면, 그러면 값이 다른 값, OC라고 하는 OX-OC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값을 특별히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23이라고 하는 어드레스로 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센서는요, 원래 그 안에 10당으로는 전압 레벨이 3.3V가 공급이 되어져야 맞는데요. 모듈 안에 레귤레이터가 들어있어서
5V를 공급하면 3.3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레귤레이터가 로드랍 레귤레이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5를 넣던 3.3을 넣던 3.3을 넣게 되면 약간 드롭은 있겠지만 동작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하드웨어를 자세히 보시면 5V를 집어넣네요. 예, 3.3에다 넣어도 크게 뭐 동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게 하드웨어를 하시는데 약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I2C 버스 읽기에 대한 API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으려면 뭔가 읽겠다라고 하는 명령도 I2C에서 줘야 돼요. 근데 그래서 물론 뭐 우리는 읽는 명령만 썼지만 그 안에는 그러니까 뭔가 명령을 줬기 때문에 읽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그 2바이트를 자동적으로 읽게 되냐 아니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바이트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API가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I2C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어떤 건가요? 네, 여기 보시면 I2C 핸들하고 데이터하고 랭스를 아규먼트로 줄수 있는 함수가 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랭스가 없는 경우는 2바이트를 기본적으로 읽는 거고요. 저 랭스가 있는 경우는 저기에 뭐 한꺼번에 3바이트, 4바이트, n바이트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처음에 저 랭스를 주는 걸 몰라가지고 2바이트 읽는 명령을 쓰다가 랭스가 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변경해서 코드를 짰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센서들은 거의 2바이트로 많이 값을 읽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읽으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센서는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이쪽 OLED 출력하기에 대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쪽까지는 제가 연결하고 다시 전원을 키려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론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릴 거고, 하드웨어 구성은요, 사실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도 센서를 분리를 하고, 이 OLED만 달면 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전원을 특별히 주의하세요. 왜냐면, 여기 잘 보시면, OLED하고 I2C 조도 센서는 이 VCC 그라운드가 바뀌어 있어요. 그냥, 네개 핀을 그냥 꽂고, 잘못 꽂으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을 하셔서, 집에서 실습을 하시려면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론적인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코드는 또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코드를 먼저 올려드린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설명을 아참 사이젠에서 임포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밴드에 코드를 올려놨고요. 일단 뭐 받으셔서
그 하드웨어 제작하신 다음에 올려서 한번 테스트, 시행을 시키시면 아마 LED에 그 G캠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저도 한번 코드 올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스를 임포트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소스는 약간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OLED에 원래 폰트가 들어져 있지 않아서 제가 간단한 A부터 아마 G캠프를 뿌리기 위한 폰트까지만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A부터 아마 G캠프 안에 들어있는 코드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이 코드도 보시면 좀 실망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OLED.C 안에 메인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뭐 게더링 스타트를 컨트롤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사실 보면 여기서는 크레이트라고 하는 함수, 서비스 앱 크레이트라고 하는 함수에서 OLED를 초기화하고 또 OLED를 디스플레이 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G캠프를 뿌리는 로고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LED 껐다 켰다 하는 정도의 소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소스들은 주로 이앱 크리에이트에서 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뭔가를 초기화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고 크리에이트에다가 이두 가지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리소스 OLED 이니셜이라고 하는 쪽에 가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그 리소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리소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있다 보니까 이게 리소스 폴드 안에 뭔가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분 들죠.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소스 OLED.C. 근데 보시면 이게 리소스 LED.C는요. 타이젠에서 만들 때 제공해 준 함수고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리소스 라이트 LED 같은 이 함수는 사실 그 함수 본체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리눅스 단까지 내려가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거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타이젠 스튜디오에서는. 근데 리소스 OLED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소스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소스 OLED 이니셜이라고 한게이 OLED 초기화에 대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A에코니 B5니
80인이 뿌리는 이게 초기 값입니다. 이 초기 값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이 PPT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A에코, D5, 80 이런 값들이 뭐 하는 거냐면, 처음에 디스플레이 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셋 디스플레이 클럭 디비전 하고, 클럭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디바이드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먹힌 같은 거, 아니면 디스플레이, 옵셋 같은 거 설정하는 값들을, 코드에서 이렇게 길게 뿌려줘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을 뿌릴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니셜이라고 제가 보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걸 I2C를 통해서 이 어드레스, SS, 이름이, OLED 이름이 SSD1306 드라이버를 쓰고 있어요. 이 주소값으로 뿌린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구글링을 하셔도 좋고,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LED 뒷면에 보시면, 이 저항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78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하면 7A예요. 그 값을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쪽을 선택해서 아 주소가 이렇구나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78 쪽으로 해서 이 어드레스 삼아서 코드를 코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게 여기 OLED에는 OX78인데 왜 코드상에는 주소가 3C일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I2C의 주소를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네는 7비트 주소를 사용을 해요. 이게 지금 조금 쉬프트돼서 그런데, 맞추다 보면, 여기가 그 7비트 주소 중에 그 클럭이 나가는 방식이 보면 밑에가 클럭이죠. 클럭이 이렇게 위에 올라간 산이 있을 때 데이터도 1이면 이게 1이라고 판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클럭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0으로 되면 이게 0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 값을 잘 읽어보면 이게 지금 78인데 이 기준으로 해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이면 111이 7이잖아요. 근데 이게 쉬프트 돼서 이값 7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리가 만약에 네 자리일 때 1, 2, 4, 8을 다 더해서 값을 16진수로 읽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시프트 되니까 1, 2잖아요. 1하고 2하고 합치면 3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읽었을 때, 1, 2, 4, 8일 때, 00이니까, 1, 2, 4, 8, 4하고 8하고 합쳐서 3C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7자리 주소를 전달하다 보니까, 실제 코드상에서는 3C를 전달해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 시트니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코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타이젠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크래프트룸 쪽에 가시면 타이젠을 그 소스를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타이젠에서 실습을 했던 그런 센서들의 코드 모음이 있습니다. 깃허브에도 좀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참조를 하시면 웬만한다고 설명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몇 가지 센서들 실험한 거에 주소나 소스 코드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니셜 코드를 이니셜 초기화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폰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폰트 제작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제가 만든 부분이 이게 폰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A부터 Z까지 폰트를 다 만들진 않았어요.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들려고 하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G-캠프를 뿌리기 위한 코드만 여기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이 폰트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폰트를 만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폰트 에디터를 활용해서 편하게 만들어서 폰트를 제너레이트하는 PC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활용하려면 또 공부도 해야 돼서 일단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폰트 언더바 G 언더바 L이 있고 폰트 언더바 G 언더바 H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OLED에 뿌려지는 도트의 개수가 자동적으로 뿌려지는 도트의 개수가 8비트씩 되어져 있거든요. 8비트씩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L만 이용해서 8비트씩 뿌리면 글씨가 이쁘지가 않습니다. 8비트 가지고는 폰트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위아래 두 개의 폰트를 가지고 16비트를 활용해서 폰트를 뿌렸기 때문에 L과 H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조금 크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그 아두이노에서 쉽게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폰트를 뿌릴 때는 굉장히 편해 보이지만 이거를 제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폰트를 생각해서 만들어서 밑작업들을 많이 해주셔서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내부 원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코드를 많이 분석을 해보시면 아, 폰트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뿌려지는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폰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물론 프로그램 구조는 좀더 복잡해요. 지금 코드가 상당히 길어서 제가 이 부분을 전부 다 분석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고요. 다만, 대략 어떤 원리에 의해서 폰트가 제작이 되는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LED에 관한 이제 데이터 시트를 충분히 읽어보시면, 폰트를 뿌릴 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뿌렸다가, 이렇게 뿌렸다, 이렇게 뿌릴 수 있는 명령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쭉 뿌린, 그러니까 0 칼럼에서 127 칼럼까지 제가 사용한 LED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0에서 시작하면 쭉 뿌리면 127까지 다 끝나면 다시 되돌아와서 0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이걸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냐면,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왜냐면 또,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한정 지어서 글씨를 풀이고, 이 나머지는 여백을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 세팅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0 칼럼에서 127 칼럼, 총128 칼럼이 있고요. 페이지는, 세로 페이지는 0에서 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각 페이지는 8비트씩 이렇게 뿌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각 페이지도 설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이 폰트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요. 이 부분 저도 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부분이기도 하고, 한 1년이 흘러서 조금 많이 잊어버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거가 조금 익숙해져 있어야 만드시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런 구차한 방법 때문에 폰트 에디터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접목하기에는 기반 지식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고전적인 방법을
활용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여기에 나온 방법은 뭐냐면 G자를 뿌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쪽하고 아래쪽하고 뿌린 값에 대한 값을 합산한 값이 맨 위에 있는 거고요. 이 앞부분, 이 부분을 딱 잘라서 이 1F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합산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놓은 거죠. 그렇게 보면은 맨 뒷자리가 1, 2, 4, 8이라고 하는 자리고 또 다시 1, 2, 4, 8입니다. 그랬을 때 1, 2, 4, 8 자리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를 하면 F가 되죠. 이 F는 16진수이기 때문에 F라고 한 거예요. 원래 여기가 16입니다. 그리고 1은 여기 보시면 끝나는 자리, 1, 2, 4, 8이 다시 1, 2, 4, 8 다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1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1F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F라고 하는 거는 여기 또 설명이 되어져 있죠. 16진수에서는 0부터 9 다음에 12A가 되는 거잖아요. 또 11은 B, 12는 B, C, 13은 D, 14는 에코, 15는 F.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제가 F를 썼던 건 15가 됐기 때문에 16진수로 1F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폰트를 만들어낸 이 숫자를 실제 코드상에서 제가 어레이로 이렇게 1F라는 값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00, 1F, 20202020, 1F002. 실질적으로는 폰트 에디터 만들 때 일일이 이거를 제작을 해서 계산을 해서 값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뿌린다면 00이 왔고, 2F가 왔고, 20이 왔죠. 실제 코드를 보시면 G를 한번 볼게요. 00, 1F, 20202020, 1F00을 그렇게 해서 뿌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row라고 한 거하고 h라고 한게 여기 요 자리가 row가 된 거고 이 자리를 h로 잡은 겁니다. 이게 OLED가 반전이 되어져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하이로 잡고 싶었는데 얘가 반대로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레이 변수 명을 L로 잡아놓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OLED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사실은 설명을 좀더 자세히 드리려면 좀더 많은 내용을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든 PPT 다시 잘 정리를 해서 메일로 보내드릴 건데요. 그 내용, 그걸 또 확인하시고, 또 부가적으로 OLED에 대한 조사도 좀 하셔야, 이 부분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만 했고, 이번 교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hat창에 기재 반납 따로 문자 주실 건가요? 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예, 따로 문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간의 여유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실습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아마도 다 다음 주 정도, 월요일 정도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